토요타 신형 수프라를 시승했다. 단종 16년 만인 지난해 부활한 5세대다. BMW Z4와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을 나눴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마그나 슈타이어가 생산한다. 과연 이번 5세대는 모호한 정체성을 극복하고 버블 경제의 절정기에 수많은 튜너와 드리프트 마니아에게 사랑받은 4세대의 후계자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서울과 강원도를 넘나들며 살펴봤다. 글 김기범 편집장 CEO ROADTEST.KR 사진 영상 편집 심동빈 기자 토요타 FT1 콘셉트 부활한 토요타의 대표 스포츠카 수프라는 토요타의 간판 스포츠카다. 수프라는 위에 초월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1978년 코드 네임 A40으로 처음 데뷔해 2002년 4세대 A80을 끝으로 긴 잠에 빠졌다. 2014년 북미 모터쇼에서 FT1 콘셉트카로 부활을 암시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 차명과 로고 상표권도 신청했다. 2018년 6월 5일 토요타는 수프라로 나스카에 참가한다고 선언했다. 일주일 뒤 토요타는 영국 구두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시제작차를 선보였다. 공식 데뷔는 2019년 1월 14일 북미 국제 오토쇼.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난 수프라로 운전을 배웠다고 밝히고 신형은 미러브루크링 노로트슬라이페 북쪽 코스에서 담금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승한 수프라가 16년 만에 5세대로 부활한 신형이다. 1978년 등장한 1세대 수프라 왼쪽과 1993년 데뷔한 4세대 수프라 오른쪽 원조 수프라는 지금과 느낌이 퍽 달랐다. 셀리카의 가지치기 모델이었다. 1986년 코드 네임 A70의 3세대부터 수프라는 이름과 메커니즘 모두 셀리카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모델로 거듭났다. 과감한 튜닝을 거친 수프라가 영화 분노의 질주에 나왔다. 사진 속 인물은 주연을 맡은 폴 워커, SC는 우아한 그랜드 투어러로 여유 있는 중년의 호기심을 모았다. 반면 수프라는 자동차 만화 서킷의 늑대 나이니셜 D 보고 자란 마니아들 가슴에 불씨를 지폈다. 벽난로 연통만한 머플러와 작은 교각만큼 웅장한 뒷날개 꽂고 1000마력 넘게 튜닝한 수프라는 2002년 단종 이후에도 튜너와 드리프터 사이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존재감을 이어갔다. 5세대 개발은 토요타가 BMW의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물꼬를 텄다. 원가를 신앙처럼 줬는 토요타에게 찔끔 만들 수프라 단독 개발은 어불성설. 지금 토요타에 이런 차가 얼마나 중요한가. FT1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토요타 디자인 연구시설 켈티 콜티에서 태어났다. 앞 핸더와 문짝에 알루미늄 소재를 썼다. 속도와 회전수 개의치 않는 가속 수프라의 뼈대는 BMW 그룹의 클러스터 아키텍처 클라다. 신형 수프라의 변속기는 ZF 자동 8단,
토요타는 무게 때문에 듀얼 클러치를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BMW 그룹 기술 담당 부서장은 현 폭스바겐 CEO 헤르베르트 데이스. 그는 순수 스포츠카를 꿈꾸는 토요타의 욕망에 수시로 빗장을 걸었다. 반면 1년 후 데이스의 바통 이어받은 클라우스 브렐리히는 협조족이었다. 토요타의 열정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스바루와 위험부담 나누되 입맛대로 개발을 주도한 86대와는 달랐다. 전 세대 수프라의 이유를 쫓아 롱노즈 보닙 쇼테크 스타일로 빚었다. 모든 세대 수프라의 공통 분모 1. 롱노즈 보닙 쇼테크 2. 앞 엔진, 뒷바퀴 굴림 FR3, 직렬 6기통 엔진 세대별 수프라. 제일 뒤쪽부터 순서대로 1에서 5세대다. 세대별 수프라 1, 1세대 A40, 1978에서 1982년 2. 6L 백신 마력 2, 2세대 A60, 1982에서 1986년 2.8L 145 마력 3, 3세대 A70, 1986에서 1993년 3. 0L 터보 235 마력 독립 차종으로서의 출발점. 최초의 터보 4, 4세대 A80, 1993에서 2002년 3. 0L 터보 320마력 내수 280마력 당시 $39,990 현재 가치로 $62,000호 5세대 A90 J29, 2019년 3. 0L 터보 340마력 BMW 공동 개발에 Z4 G29와 일환성 쌍둥이 포르쉐 718 카이맨, 르노 알피느 A110, BMW Z4 왼쪽부터 순서대로 GR 수프라의 주요 라이벌 1, 포르쉐 718 카이맨 2, 르노 알피느 A113, BMW Z4, Z4의 흔적 지우고 4세대 재해석 나이트로 옐로 컬러로 단장한 시승차의 첫 인상은 사진보다 훨씬 강렬했다. 헤드램프는 큼직한 눈망울로 폭력적 성향 감췄던 4세대를 떠오르게 한다. 이번엔 날카로운 앞트임으로 매서운 느낌을 더했다. 도어 끝자락에 공갈 흡기구 또한 4세대와 판박이, 트렁크 리드는 오리 꽁지처럼 뾰족히 잡아 올렸다. 번호판 주변 콧날은 흡사 F1 머신을 연상시킨다. 전반적 디자인은 오묘하다. 시선의 각도와 높낮이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이다. 내려다보면 녹아 흘러내린 치즈처럼 미끈하다. 반면 눈높이 낮추면 돌연 굴곡과 선이 과하게 다가온다. BMW 스펙에 맞춰 수프라 고유의 스케일과 비율을 압축한 결과다. 게다가 E+E 구성의 4세대와 달리 Z4 같은 2인승. 좀 더 넓적할 뿐 차체 길이가 4세대보다 136mm나 짧다. 토요타 신형 수프라의 지프 디자이너는 나카무라 노부로다.
그는 2014년 북미 모터쇼에서 토요타가 공개한 FT1 콘셉트에 쏟아진 뜨거운 반응을 보고 조용히 되뇌었다. 공교롭게 4세대 수프라 디자인의 고향 또한 여기였다. FT1 콘셉트 당시만 해도 FT1의 양산 여부는 불투명했다. 설령 생산한들 수프라가 될 계획 또한 전혀 없었다. 물론 연결고리는 있었다. 디자이너들은 토요타 스포츠카의 미래를 상상하며 빚었다. 자연스럽게 아이코닉 스포츠카 수프라의 비율과 특징이 스며들었다. 토요타가 굳이 밝히진 않았지만 수프라 팬들은 귀신같이 눈치챘다. 하긴 누가 봐도 수프라이긴 했다. 나카무라가 2013년 중반 총괄을 맡은 프로젝트 또한 스포츠카였다. 하지만 수프라는 아니었다. 이후의 우여곡절은 셀수 없이 많다. 가령 BMW와 공동 개발 때문에 휠베이스와 트레드 등 스펙부터 못 박았다. 동시에 덩치가 훨씬 큰 FT1의 분위기 또한 살려야 했다. 디자인팀은 FT1을 수프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율을 유지하되 스케일을 잔뜩 압축했다. 지붕은 좌우가 봉긋 솟은 더블 버블 형태다. 오죽하면 치프 디자이너가 팀원들에게 제시한 키워드가 컨덴스트 익스트림 응축된 극단이었다. 수프라의 차체 너비는 E 플러스 E 구성의 86보다 넉넉하다. 하지만 휠베이스는 2470mm로 100mm 더 짧다. 지붕은 좌우가 봉긋 솟은 더블 버블 형태. 수프라의 전통은 아니다. 레이싱카에서 헬멧 쓴 탑승객의 머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적 해법 중 하나다. BMW 분위기가 짙게 밴 수프라 실내? BMW 유전자 감출 수 없는 실내 수프라에 탈땐 머리를 조심해야 한다. 지붕이 워낙 낮게 드리워 부딪히기 십상인 까닭이다. 실내에 들어서면 이른바 배지 엔지니어링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리모컨 키까지 엠블럼만 빼곤 똑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실내를 보면 겉모습 차별을 위한 고민이 새삼 와 닿는다. 토요타는 설루프 한 장도 직접 만드는 회사, 소위 기술의 손바닥화다. 그런 회사가 수프라 부활을 위해 비장한 결심을 한 셈이다. 자격지심 때문인지 시위를 통해 흘리는 팩트 폭격도 이례적으로 많다. 토요타 차종 가운데 수프라의 무게중심이 가장 낮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알칸타라 소재를 두른 하이백 스포츠 시트? 하지만 시트 포지션은 문 열고 팔 뻗어 땅에 닿을 정도로 설계한 86보단 높은 듯하다. 운전석에 앉으면 폐쇄감이 딱 쉐보레 카마로를 연상케 한다. 헬멧 너머로 내다보듯 윈드실드와 좌우 윈드로 풍경을 빠듯하게 가뒀다. 역설적으로 긴장과 설렘을 부채질하는 효과를 낸다.
일명 하이백 스포츠 시트인 알칸타라를 씌워 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감싸준다. 8.8인치 디지털 계기판 버튼 눌러 시동을 걸면 묵직한 포효와 함께 수프라가 잠에서 깨어난다. 속도계와 타코미터를 좌우로 나누고 가운데 정보 띄우는 Z4 계기판보다 심심하고 균형미도 떨어진다. 대신 엔진 회전수만큼은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목적엔 충실하다. 시승차의 실내는 지회색 일색으로 다소 칙칙하다. 빨강은 옵션. 금속 느낌 소재와 다양한 컬러의 가죽을 쓴 Z4와 대조를 이룬다. 프리미엄 브랜드와 주요 DNA를 공유하고도 굳이 대중차 브랜드의 신분을 드러낸 듯해 아쉽다. 물론 원가 절감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수납 공간은 인색하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빼면 핸드백 하나 놓을 공간조차 여의치 않다. BMW 분위기 풍기는 변속 레버 주변부, BMW 분위기 풍기는 다이얼은 토요타 슈프라 커맨드다. 290L 트렁크 공간? 각종 기능 접근성 및 조작성은 BMW Z4와 반박이. 아이드라이브 다이얼을 돌려 고르고 눌러 결정한다. 호불호는 나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토요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 만족스럽다. 실내에서 아쉬운 공간은 트렁크가 수월한다. 해치 도어여서 짐을 싣고 내리기도 좋다. 다만 절대적 공간은 빠듯해서 기내 반입용 트렁크 두 개를 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이타다. 테츠야는 수프라의 무게중심이 86보다 훨씬 더 낮고 차체 강성은 2.5배에 달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 심지어 카본 파이버 쓴 렉서스 LFA도 능가하는 수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차체 앞부분 골격과 팬더, 도어는 알루미늄, 트렁크 도어는 합성 수지로 만들었다. 앞뒤 무게 배분은 5대5다. 서스펜션은 앞 스트럿, 뒤 멀티링크, 직경이 각각 23.5mm, 18mm인 스테빌라이저 발을 앞뒤로 물렸다. 휠베이스, 트레드, 무게중심 등이 핸들링의 80%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충실해도 차량의 기본기는 확실해집니다. 해치야 시의 말이다. 5000에서 6500rpm에서 최고 출력 340마력, 1600에서 4500rpm에서 51kg, M 최대 토크를 내는 직렬 6기통 3. 1 가솔린 터보 엔진 수프라는 직렬 6기통 3.01 2998cc 가솔린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 엔진을 본입 속에 품고 뒷바퀴를 굴린다. 최고 출력은 340마력, 같은 엔진의 BMW Z4 M40i보다 47마력 낮다. 대신 최대 토크는 51. 0kg, M노, Z4 M40i보다 1.0kg, M 높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시간도 4.3초로 Z4 M40i보다 0.
2초 빠르다. 최고 속도는 둘 다 시속 250km에 봉인했다. 참고로 20년 전 대비한 4세대 수프라는 배기량이 1cc 적은 엔진으로 320마력을 냈다. 0.1 가솔린 터보 엔진의 수프라와도 같다. 6단에서 최고 속도를 찍는다. 한편 이날 우린 서울 강남에서 샛노란 2020년형 GR 수프라를 받아 경부고속도로에 올라탔다. 정체 뚫고 달릴 때 수프라 운전은 별감흥이 없었다. 실내는 기이할만치 조용했고 서스펜션은 의문스럽게 부드러웠다. 스티어링도 정보를 적당히 걸러 덤덤했다. 영동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길이 뚫렸다. 가속 페달을 짓누르자 비로소 축제의 막이 올랐다. 내 토크 밴드가 1600에서 4500rpm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 늘 힘이 넘쳐났다. 터보차저는 속도나 회전수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개입해 가속에 살기를 더했다. 직렬 6기통에 풍성하고 그윽한 사운드는 가속의 흥을 북돋웠다. 우리는 난폭하게 몰된 6에서 7km까지 떨어졌지만 고속도로에선 평균 13에서 14km L, 내리막 구간에선 25km L까지도 나왔다. 4개 피스톤으로 직경 348mm 디스크를 움켜쥐는 브렘보 브레이크, 일명 돌부처 코너링과 브레이킹 폭풍 같은 질주를 수시로 반복하다 이내 흥미를 잃었다. 상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우월했고 밀어붙이는 힘은 폭력적이되 한사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던 까닭이다. 여기까진 일주일짜리 대륙 군단에나 어울릴 성향. 이제 남은 절반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대관령 옛길을 찾았다. 풍력 발전기 우뚝 선 휴게소부터 끝자락의 박물관까지 왕복이 오늘의 어택 코스다. 편도 1차선뿐인 내리막 구빗길은 제동력의 한계를 가늠할 기회. 앞차와 간격을 멀찍이 벌렸다가 순간 가속으로 바짝 좁힌 뒤 감속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앞 4피스톤, 뒤 싱글 피스톤의 브렘보 브레이크는 반복되는 제동에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다. 다만 강철 체력만큼 제동감 또한 무딘 편 따라서 꼭 밟은 뒤 담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요령이 필요했다. 대관령 박물관에서 차를 돌렸다. 오르막이어서 구동 바퀴에 하중을 실을 수 있고 추월 차선이 있으니 심리적 압박이 덜했다. 스포츠 모드로 잔뜩 흥분한 수프라는 가파른 구배에 개의치 않은 채 맹렬하게 치고 나갔다. 페달 시프터 까딱이며 토크를 뭉치고 터뜨리는 과정은 흥미진진했다. 업시프트는 번개 같았지만 다운시프트 땐 종종 찰나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평소 덤덤했던 스티어링은 템포 바짝 당긴 주행 때 화려하게 빛났다. 요철과 저항에 휘둘리지 않고 곳곳이 버텼다. 미세한 조작도 왜곡이나 지체 없이 조향에 반영했다.
코너의 정점에서 횡방향 접지력은 경이로울 정도, 언더스티어가 날 법한 순간에도 꿈쩍 않는 그야말로 돌부처 코너링이다. 무게중심 이동은 전형적인 롱노즈, 쇼테크의 FR 공식을 따른다. 기다란 코끝을 약간의 마진 두고 코너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떡 벌어진 어깨를 살짝 기울인 뒤 바깥쪽 뒷바퀴를 짓누기며 빠져나간다. 미드십 MR의 중립적이고 태세 전환 빠른 움직임과 대조적인 매력인데 예측 가능하고 리드미컬에 큰 희열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게다가 전자식과 기계식의 장점을 합친 액티브 디퍼렌셜이 이 과정에 감칠맛을 더한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부드럽다. 소위 미르에서 감금질한 차들의 특징으로 다양한 노면을 아우르기 위한 선택이다. 타다 테츠야도 일반 도로 80%, 서킷 20% 주행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 거친 노면에서도 좋은 접지력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세밀하고 정교한 운전을 요한다. 조작이 거칠어지면 돌연 움직임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다. 과거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설 자동차 업계엔 헤일로카 헤일로우카라는 용어가 있다.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 끌어올릴 역할 짊어진 차종을 뜻한다. 포드 GT나 니산 GT-R이 좋은 예다. 좀더 행간을 곱씹자면, 우와, 너희가 이 정도였어. 같은 반응 이끌어낼 주역이다. 토요타에겐 수프라가 그런 존재다. 4세대가 좋은 예로 스포츠카를 넘어 다양한 스펙트럼 진인 문화의 중심이었다. GR 수프라 GT4? 이제 토요타가 다시 한번 수프라의 꿈을 깨웠다. 사내에서 모터스포츠를 책임진 가주 레이싱이 개발에 앞장섰다. 이름 앞에 GR이란 부제 붙인 배경이다. 실제로 GR 수프라는 레이싱 콘셉트를 먼저 만들고 이후 점진적인 디튠 및 최적화로 양산을 준비했다. 지난해 10월 공개한 GR 수프라 GT4가 좋은 예다. 같은 엔진으로 출력을 435마력까지 높였다. 또한 신형 수프라는 튜닝을 감안해 설계했다. 예컨대 디퍼렌셜 기어 및 오일 쿨러 장착을 감안해 여유 공간을 남겼다. 현재는 막힌 범퍼와 보닛의 빗금은 추가 냉각을 위한 방열구다. 엔진룸엔 스트럿 브레이스 달구멍과 나사산까지 파놓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GR 수프라를 위한 천마력 키트까지 나왔다. 심지어 4세대 A80의 EJZ 엔진도 얹을 수 있다. 이번 시승을 마치고 어딘지 석연치 않았다. 다방면으로 우월하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발톱을 깊숙이 감춰 젠틀하고 부드러웠다. 산전수전 겪은 가주팀 레이서들의 걱정이 묻어났다. 이를테면 신경 곤두세울 피드백을 너무 걸러 스릴마저 희석시켰다. 묵직하고 안정적인 대신 날카로운 맛이 떨어졌다.
가성비는 뛰어난데 또렷하고 강렬한 정체성이 아쉬웠다. 토요타 스스로 생각해도 그랬던 모양이다. 이번 시승차는 전 세계의 1500대 한정으로 뿌린 론치 에디션. 국내인 30대를 배정받아 완판했다. 다음은 2021년형인데 피스톤 헤드를 재설계해 출력을 미국 기준 382마력으로 성큼 높였다. 나아가서 스펜션을 비롯한 셰시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봤다. 튜너의 몫으로 남겼던 본입 속에 브레이스도 단다. 출시 1년 만에 변화치곤 이례적이다. 앞으로도 GR 슈프라는 판에 박힌 주기에 연연치 않고 수시로 진화하며 무한 확장성을 어필할 전망이다. 세마쇼와 오토살롱을 기다릴 이유도 하나 더 생겼다. 타다 테츠야 시인은 수프라의 운명을 이렇게 암시했다. 토요타 내에서 순수 가솔린 엔진으로 고회전과 특유의 즐거운 음색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스포츠카예요.